영상 보시고 쿠폰 받으셔서 피자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뷰비입니다. 저희는 오늘 밤비노 70이라는 이태리 양식당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시간은 11시 30분이고 라스트 오더는 9시 30분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15시에서 17시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밤비노 72 오너셰프 김민재입니다. 그 밤비노 72의 72는 혹시 사장님 72년생이신가요? 제가 72년생이 아니고 저희 피자도우가 72시간 숙성을 시켜서 72일을 붙였고 제 생일이 7월 2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밤비노 72라는 상호를 쓰게 된 겁니다. 매장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데 뭐 부산대학교 앞 젊음의 거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음식에 대한 철학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항상 음식 만들 때 가족한테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초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늘을 안 쓰고 간마늘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크림에 저희가 소스가 마늘 크림 소스인데 편마늘보다 마늘 갈아서 쓰면 그 향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향이 때문에? 네, 아무래도 크림 소스다 보니까 이게 느끼한 맛이 날 수 있는데 마늘이 들어가면 조금 더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도 해서 사장님 요끼 반죽은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직접 만듭니다. 이거는 감자를 구운 건데 아무래도 식감이 조금 물컹거리다 보니까 감자가 들어가면 같이 씹히는 맛이 좋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리하고 쌀하고 저희가 배합을 해가지고 리조또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기존에 리조또 드실 때 많이 죽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데 보리를 넣게 되면 식감이 아무래도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식감도 더 좋고 보리가 영양성분이 굉장히 좋아서 조금 퓨전 느낌으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마 식감이 재밌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살치살입니다. 살치살은 다른 부위보다 육즙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먹었을 때 풍미나 이런 게 더 좋아서 저는 살치살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살치살이 많이 비싸셨나요? 비싸도 맛있으니까 일부러 저는 살치를 권하는 편입니다. 피자 도우인데 저희는 냉장 저온 숙성으로 72시간을 숙성을 시키거든요. 계속 숙성시키 피자 도우입니다. 도우를 그렇게 피다 보면 찢어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게 숙성이 덜 되면 찢어지기도 하는데 숙성이 잘 되면 찢어지는 것도 좀 덜하고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겨가지고 잘 안 찢어집니다. 저희는 옥수수 가루를 쓰고 있거든요.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드셨을 때 고소한 맛이 더 강해지고 맛이 더 좋아지라고 일부러 옥수수 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피자 오븐에 들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저희는 한 5분 안에 나옵니다. 이게 피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오븐이라고 열에 의해서 이 피자가 굽히는데 저희는 여기 바닥 보시면 이게 돌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드 피자에 쓰는 그 돌판으로 되어 있는 오븐이기 때문에 익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온도도 저쪽에 보시면은 거의 400도 가까이. 오, 맞네. 지금 350도로. 원래 40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방금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떨어지는 것도 금방 올라가요. 숙성된 두부와 단시간에 빨리 구워내기 때문에 저희 두부 같은 경우에는 피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식감이 쫄깃한 맛이 좀 많이 나죠. 루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금치나 치커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태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야채고요. 그리고 샐러드에도 많이 쓰지만은 피자에 같이 쓰게 되면은 드셨을 때 상큼한 맛도 많이 나고 계속 씹다 보면은 특수 야채이긴 하지만 좀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장을 보거나 이럴 때도 일부러 직접 가서 보는 이유가 신선한 야채를 조금 더 저렴하게 제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손님들한테 더 좋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야채다 보니까 잘 쓰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뿌리는 소스는 뭐예요? 이거는 발사믹 리덕션이라고 발사믹 식초가 이태리에서 많이 쓰는데 그거를 졸인 겁니다. 그래서 단맛이 더 강하고 신맛도 살짝 올라와서 샐러드로 드실 때 맛있습니다. 여기에 수제 반죽은 수제비 같아서 더 친근한 느낌이고 간마늘이 들어가 크림 소스의 느끼함을 잡아줬습니다. 수제 반죽이라 아주 쫄깃했고 고소한 맛과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한 두 개 먹어야지. 오이 피클도 수제 피클인데 일반 동그라미 앞뒤 두면이 아닌 어슷썰기를 해서 세모 비슷한 모양으로 삼면의 소스가 잘 배어 일반 피클보다 한층 맛이 더했습니다. 근데 피자 보통 8조각 주는데 여기는 왜 4조각을 주지? 피자 사이즈가 10인치라서 한 조각씩 편하게 먹고 그리고 이태리 피자는 미국식 피자처럼 나이프로 잘라 먹는데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기 편하게. 루꼴라 향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신선한 피자 맛을 구현해냈고 도우의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데 모짜렐라 치즈까지 더해져 더 고소하고 쫄깃했습니다. 토마토 홀만 사용하여 토마토의 맛을 더 살려낸 이탈리아식 피자였습니다. 피자를 먹고 난 후 느끼함이 전혀 없고 담백했습니다. 더 좋은 맛을 위해 비싼 살치살을 사용하였으나 가격이 부담이 없어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일반 살이 아닌 찰보리를 사용하여 보리가 입안에서 터지는 너무 재밌는 식감이었습니다. 버섯의 종류는 표고 새송이 양송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버섯 특유의 향과 식감이 서로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토마토는 네. 이 토마토는 껍질을 벗겨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토마토 드시면 그 껍질 때문에 입안에서 남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껍데기가 붙어서 이제. 네, 입천장이 붙기도 하고 이에 끼기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침마다 껍질을 닦아요. 그래서 드셨을 때 토마토라고 생각하고 드셨는데 식감이나 입안에 느껴지는 게 되게 부드럽고 뭐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방울토마토를 데쳐서 껍질을 까서 사용하는데 손수 일일이 해야 하는 귀찮은 작업 중 하나지만 토마토의 영양소와 먹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스파게티를 보게 되면 스파게티 이제 파스타 면이 종류가 네. 많은데 뭐 간단하게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일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스파게티 면이고 그 다음으로 링기니라는 면은 스파게티 면보다 두 배 정도 굵기가 되고요. 그리고 페투치니라는 면이 있는데 그 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칼국수 면하고 비슷하게 생겼었고 그리고 리가토닉이라는 면은 손가락 굵기 정도의 짧은 면인데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잘 접하기 힘든 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내셔서 밤비노 70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